네. 자, 그러면 추억의 쥐잡이 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워. 자, 준비됐나요? 네! 네! 시작할까요? 네! 음악 스타트! 놓쳤다! 놓쳤다! 잡았다! 잡았다! 맞아! 두 마리! 놓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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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잡았다! 맞아! 두 마리! 잡았다! 잡았다! 맞아! 어, 늦었어! 늦었어! 두 마리! 잡았다! 잡았다! 맞아! 어, 늦었어! 늦었어! 맞아! 어, 늦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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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앉아야지. 누나 앉아야지. 아, 때리려고 했네. 쳐. 근데 장난 아니야? 세게 쳐야 돼. 오, 요 정도? 네. 오케이. 야, 쳐. 너. 그거 똑바로 들어. 그거 똑바로 들어. 빨리 쳐, 쳐. 빨리 쳐. 쳐. 많이 써야 돼. 순도 함께 살려와. 아니, 세상이 좋아지니까 쥐가 없네요. 아니, 잡을 쥐가 없네요. 아니야. 아까 지나가는 거 봤어. 한마디만 더 진짜. 와, 글래드로 이렇게 쫄깃쫄깃한 적이 없었어. 오케이.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. 잠깐, 근데 잠깐. 만세 이런 거 정확하게 하세요. 네. 만세 이런 거 정확하게 하세요. 네. 이런 거 없어. 만세 이런 거 없어. 한 다섯 판만 이어지면 혜련 선배는 여기다 주먹 놓고 때릴 것 같아요. 준비되셨죠? 자, 음악 스타트! 놓쳤다. 잡았다. 두 마리! 잡았다! 놓쳤다. 잡았다. 여기. 토르 같네, 토르. 괜찮은데? 그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. 뭐야? 귀엽다. 뭐야? 아, 뭐야 또. 아나운서를 어떻게 세게 때려요? 아, 형, 나 아나운서 아니라 좀 세게 말자. 직원의 기점이 어딨어? 아나운서는 살살 때리고, 아나까는 왜 세게 때려? 세게 때릴 거야. 똑같이. 난 혜련이랑 똑같이. 이를 안 물어. 쳐다보고 맞을래? 아니야. 눈만 주치면 안 돼. 잘했어. 잘했어. 신세계네. 갑시다. 자, 오케이. 오케이. 가. 이게 방송인데 은근히 열받아. 그래서 이게. 오케이. 아, 이거 왜 은근히 열받아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빵말이. 빵말이 뭐야? 그냥 빵말이 바로 만세. 바로 만세. 이렇게 일단 뒤로하면 역방향 돌려도 돼요. 어떻게?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. 어떻게? 아니, 쥐 전문가들 진짜. 역방향! 세 마리 역방향! 이런 식으로. 아, 진짜요? 아. 야, 이러다 뭐 세 마리 반도 하겠다. 잡았다 놓쳤다. 아, 역시 머리가 좋아. 자, 3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시죠! 선영부터. 이런 거 살려야 돼, 선영아. 이런 거. 근데 이런 거 있잖아. 한 바퀴 도는 것도 진짜 재밌었다. 와. 역선으로 맞으면 아파. 두 번 맞을 순 없지. 딴 데 때리면 되죠.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재밌는데 PC방 왜 가는 겁니까? 이렇게 아날로그가 재밌는데. 점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정확히 다섯 판만 더 해요. 더? 한번 마지막 마지막
때려 보고 싶은데. 어, 나 때려 보고 싶은데. 어, 신동엽 이런 게임을 와, 너무 난... 옛날부터 잘해 가지고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땀이 흥건히 잡혀? 긴장했는데. 걸릴까? 해련이를 아니까 내가. 해련이를 아니까. 한 방 있는데 한 방. 즐거운 상상 채널 S.